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요. 오늘 예, 사회적 안전거리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들려오시죠? 누구신지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 2m 이상 거리 두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12월, 올해 특히 이 문화예술계는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뭐 그 어느 분야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겠습니다만 사실 관객과 마주해야 되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관계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부산 문화예술단체 하면 이 단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문화콩의 조은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인사 잠깐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문화콩 조은하 대표입니다. 한결같이 별로 화장을 안 하세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네. 늘 뭘 준비해봤더니 네. 늘 화면이 어색해서 더 탈이 나. 오늘은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다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외모 이런 걸 떠나서 뭐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이제 본인의 일도 이렇게 즐기는 거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예, 제가 좋아했던 거에 끌려서 얼마나 예. 되셨어요? 한 25년 더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산 예술문화계의 변화를 이렇게 쫙 보셨겠네요. 뭐 제가 다 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예, 저는 기획자 입장에서 네네. 예술인들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네. 예, 그러고 뭔가를 시도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끌 수 있나 예,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왔으니까 네. 예술인들의 고민들도 예,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네. 예, 뭔가 시도해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화콩 하면은 뭐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술문화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주로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인가요? 출발은 네. 예, 뭐 콘텐츠 기획, 제작 예, 주로 뭐 얘기하는 연극 뮤지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공연을 보고 싶다, 공연 초청을 할게요 라기보다는 네. 문화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 어떤 공연을 좀 넣어서 같이 행사를 좀 알차게 만들어 달라 예,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축제 기획, 어떤 그 기업 행사, 관공서 행사에 문화 예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뭐 저희가 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네. 걸 베이스로 해서 그렇지 않도록 그걸 좀 깔아놓고 그래서 해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 용어가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을 이제 칭할 때 공연 기획자로 시작을 네네. 했다가 그 다음은 뭐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해서 뭐 저희가 작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다음 축제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연을 또 제작하면 또 프로듀서라고 또 예, 하고. 근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뭘 좀 좋은 걸 추천해달라, 예, 정해달라라고 하니까 큐레이터의 예,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큐레이터. 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네. 아줌마, 이 소리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요즘 그 네. 요양보호사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요양보호사님. 아줌마 이거 아니라고. 우리 아줌마 네. 아저씨 아니라 각자의 네. 이름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별 다섯 개 만점에 내 인생의 만족도 별 몇 개나 주시겠어요? 네 개. 네 개. 야, 갑자기 네.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래야지. 벌써 다섯 개면 채울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를 향해 남은 별을 채우러 가실 것 같은데. 자, 25년 부산 지역에서 예,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오시면서 각종 공연,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공연화 시키는 것들 현장에서 이제 움직이셨으니까 그 인생 속의 베스트와 월스트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부터 갈까요? 항상 제가 선택을 드립니다. 아, 베스트가 낫겠죠? 베스트 뉴스부터. 네네. 사실 이 인터뷰 때문에 한번 돌아보셨죠? 인생. 아니 사실 저 어제까지는 네. 예, 뭐
뉴스에 나오는 어떤 시사적인 거, 사건 사고 이런 걸로 고민했거든요. 그걸 베스트로 꼽아 보시려고? 아유, 시사 프로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뭐 뉴스에서는 베스트를 아무리 생각해도 뽑을 수가 없었고, 네. 제내 인생의 뉴스. 인생의 뉴스 중에는 저기 거슬러 가서 네.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인기투표로 반장이 됐어요. 야, 잠깐만요. 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를 선생님이 네. 지목하시던 때 아닌가요? 보통 이제 그럼요, 또라이들이 그럼요. 그런 걸 했잖아요. 네. 예. 공부를 잘했거나 네. 아니면 뭐 집이 잘 살아서 아, 학교에 그래. 뭔가 지원을 할수 있는 아, 예. 정말 짜증나. 그랬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고2 때 네. 처음으로 민주선거제가 도입이 돼서 반장을 뽑는데. 네네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와, 상황이라 네. 제 인생의 베스트였고 인정받은, 그 네. 뒤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네네. 그냥 인기투표로 반장이 됐다. 굉장히 단순한 사실 같지만, 이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인정받았다는 거. 예, 네. 그전까지는 놀기 좋아하고 항상 저는 오락부장 했거든요. 정말요? 정말 안 그래서 어울리시네요. 네. 반에서 뭔가 야, 선생님한테 놀자 그래. 막 이러면 제가 분위기 띄우고 뒷문 드르륵 뭐 이런 분위기 내셔서. 예, 그런 친구가 예, 반장이 되니까 야, 너 조용히 해. 야. 야. 그러니까 분단별 예, 관리 네. 들어가고 칠판에 떠든 아이들 이름 쓰고 예, 그러면서도 뭔가 친구들하고 이게 멀어지거나 그 거리 두는 건 싫어가지고 늘잘 놀고 예, 선생님하고도 뭔가 화기애애하게 예, 반을 끌어가는 그런 거였고 저희 때는 또그 교련 사열 뭐 이런 거 네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반장을 하면 저 그런 거 네네. 몰라요. 같이 묻어가고 혹시 아이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예, 그때 예. 반장하면. 예, 저희는 뭔가 그 항상 보고하는 그런 예,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총업 몇 명, 뭐 예, 예. 뭐 이제 다 까먹었네. 예, 그래서 뭔가 예, 격려하고. 경례도 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제가 나서서 해야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예, 좀 통솔하고 인생관을 좀 바꿔주고 인생 태도도 네. 바꿀 수 있는 계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이제 고3이 되면서 또 정교 부회장도 해보고,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었나, 예. 인생이 진짜 네. 그 하나의 사건, 어떤 정점이 이제 되면서 바뀐 프레임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러니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 사소한 듯 보이지만 하나하나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 때 어릴 네. 때부터 뭔가를 책임져 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성취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해하시잖아요. 막 자리에 갔는데 막 칼 휘두르듯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런 짜증나는 사건들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얘기가 인생에 정말 베스트 뉴스로 내 인생을 좀 바꿨다. 근데 오락부장 하셨다는 건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엄만 좋아하셨겠네요, 반장님. 저 고1 때까지 로봇 춤뭐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잘 쳤어요. 이미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실 끼가 그때부터 있으셨군요. 예, 네. 그리고 기획자의 끼가 언제 있었나를 생각해 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연극 연출을 했었더라고요. 애들끼리 하는 소소한 예, 연극이겠지만. 줄 단위로 이렇게 매달 예, 연극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 연출도 해봤고 고등학교 때 이제 무용 시간에 안무를 예, 거기도 한 10명씩 예, 팀으로 발표를 하는데 저희 반에서 저희 팀이 제일 잘해서 전교생 앞에서 예, 발표를 그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또 학예 발표회 할때 예, 그 기획을 이제 저희가 1회 졸업생인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학예전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예, 그때도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 하러 다니고 예, 그리고 제 이제 그 운영하는 친구들하고 예, 만들었던 기억. 예. 싹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도대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네.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걸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 공식으로만 가야 되지? 라는 거, 예, 그 다음 뭐, 호기심도 좀 많았고, 예. 예, 저거 막 궁금하다 이러면 막 질문 많이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셨으면 여기 안 오셨겠네요. 우리 하나의 그 예술인을 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문화기획자를 네. 잃으면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공부할 필요는 없죠.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또 있으니까. 그 이제 부산 문화계에서 어쨌든 이제 25년 생활하시면서 그 자신감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베스트를 하셨는데 월스트 뉴스는 우리 참 많은 고생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만 꼽으실 수 있으셔요? 사실 뭐 현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저희가 네. 예, 너무 많은 것들이 멈추고 예,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끌어가는 게 지금 당장에는 월스트인 것 같고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고 네. 이제 예술가들 이상으로 저도 기획자도 창작의 어떤 시간들 이런 걸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저는 괜히 결혼했다. 나 괜히 엄마 됐다. 막 이런 거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네. 아,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그 경영자 입장이 다르죠. 네. 사실 예술 단체들은 뭐 이전까지는 뭐 이런 법인이라고 하거나 뭐 개인 사업자를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다 비영리 예술 단체로 이제 운영이 됐고 예술가는 약간 동인제 시스템 예, 이렇게 이제 흘러갔는데 네. 지금도 뭐 그 형태는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알리고 다가가고 이런 형태를 고민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고 경영해야 예, 되고 그러면 리더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뭐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회사 형태가 아니면 또 네. 많은 일들에 접근을 못 하니까 그렇지. 네 계속 어려운. 이제 고민이에요. 네. 예, 과연 뭐 지금은 또 사회적 경제에 저희가 이제 합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의미적으로나 이제 그 형태는 사회적 기업에 예, 합당하다. 예, 저희는 뭐 그 전에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문화예술은 항상 예, 가치 추구를 예, 하고 있었고 네. 예, 수익보다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는 예, 문화예술로 감동을 주거나 그렇죠. 예, 소통 공감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그 역할에 예, 상하는데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힘들어지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힘들어 회사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또 그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구조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꾸준하게 계속 스타트업을 하는 느낌?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그 다음을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이 과연 예술가들에게 예, 긍정적인가 아니면 더 뭐 이 시장에 뭔가 혼란을 주는가 네.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했고 네. 하지만 이제 답은 이거죠. 예술인들은 예, 그냥 예술만 하면서도 예,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자체가 행복이고 생계고 네, 업이다라고 하고 살아야 되고 그와 이제 그들과 공존하는 우리 기획자들은 뭔가 함께 이걸 나눌 수 있는 구조. 네. 예.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그 가치와 돈을 예, 같이 예, 공존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받는 예, 작품, 네네. 예, 제가 받는 예술 시장, 제 값을 우리가 뭐 돈값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땀방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네. 뭐 돈 얘기하는 게 굳이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가끔 왜 굉장히 명망 있는 뭐 시인이나 뭐 화가나 이랬을 때 같이 일하다가 출연료나 돈 얘기하면 돈?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유지가 되어야만 좋은 작품도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야, 너 장사꾼이야? 아, 그래. 네, 너무 속상하죠? 넌 돈 밝혀?
특히 예술가들한테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제가 어떤 이제 뭐 영업 마케팅을 할 네. 때 그런 예산부터 얘기를 하면 아니 뭘 그렇게 예술을 안 보고 말이야, 돈을 보고. 뭐 특히 뭐 사회적 기업 하면 아니 뭐좀 싸게 뭐 이렇게 와줘야지 왜 그렇게 돈을 먼저 얘기하냐 봉사하는 단체인 줄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술 창작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고인력자, 뭐, 네. 그 뭔가 전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창작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 그리고 저작에 대한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표현들,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사실 돈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 이렇게 가끔 우리도 아주 비싼 그림 보면서 저거 나도 그리겠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그림을 이루는 그 세계를 알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니 돈으로 값을 매기면 엄청난 금액이어야 하는 것을 인정해 줄줄 알아야 문화가 사실 발전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워스트 뉴스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예, 되네요. 좀더 이제 어떤 예. 틀에 갇히지 않고 네. 또좀 뭔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고 구조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갈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저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많은 기획자들이 그래요. 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뭔가 이 문화판의 네.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늘 자극 고민하시는 받아요. 네. 다행입니다. 고민하면 반드시 방법은 나올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고민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러려니. 여기에서는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당연한 생각이 들고, 시간이 벌써 또다 됐습니다. 저 빨리 가죠? 무슨 얘기하지 하셨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올해 올한해 어디나 다 특히. 일단 일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문화예술계는 올해 뭐가 제일, 뭐, 행사들이 취소되는 거였나요? 일이 뭐 상반기에는 없었고 네. 하반기에는 사실 많았어요. 몰렸군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이 시기에 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걸 취소하거나 뭐 온라인의 뭐 그게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행사들, 공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그 초청해주신 뭐 관공서 관계자분들한테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안이 뭔가, 특히 뭐 행사나 뭐 강연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네. 있는 게 있는데 뮤지컬이나 연극은 맞아요. 절대적으로 온라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영상 미학적인 제작비도 접근, 들어가고. 이런 네. 제작비나 뭐 환경 이런 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올해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도 공연을 초청받아서 네 군데 지역에서 네. 이제 초청 공연을 했는데 마음에 안드셨겠네요. 다 무관객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들은 그 창작하는 그 공간에서 뭔가 발산을 해야만이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보이는 숨소리. 그렇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떻게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 1단계부터 지금은 2.5단계인데 네. 이 단계별 방안 어떻게 저희가 좀 뭔가 거리두기를 하고 이 이제 코로나19에 저희가 사실 이걸 적응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법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방법 찾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아마 다 똑같이 겪으셨겠지만 현장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 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뉴스원. 네. 이제 연말이라서요. 한해 여러 가지 사회를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예술계 이야기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문화콩의 조은하 대표님 모셨는데요. 끝으로 이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부산을 문화 불모지다.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뭐 관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상하실 것도 같고, 어쩌면 귀 기울여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것도 같고.
저는 부산은 무궁한 문화 생산을 생산의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네. 사실 시장이 안돼 있다지 개인적인 어떤 컨텐츠나 예술가적인 예, 그 자질이나 콘텐츠 생산의 가능성, 소스 뭐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럼 예술인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서 뭔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가야 될 건지, 예, 아니면 뭔가 시장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먼저 고민해서 판을 예, 가져야 될지라는 거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구의 잘못도 예. 아닌데 누구의 잘못이기도 하네요. 모두가 고민해야 되니까. 감히 그렇죠? 얘기한다면 네. 저는 이 도시가 이 보물들을 예, 제대로 예. 역주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고향이 부산인데 예. 아, 예, 이런 분들 너무 속상하시구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그분들이 다시 부산에서도 활동하고 예, 부산과 서울 뭐타 지역이 실제로 요즘은 뭐 교통망이 워낙 잘돼 있어서 예, 뭐 하루 생활권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예, 저녁에 여기 부산에서 공연하고 내일은 또 서울에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더 예,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화와 관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최근에 부산의 어떤 지역 콘텐츠 개발이나 뭐 관광, 상품 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안에서도 문화예술 얘기가 간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콘텐츠는 분명히 문화예술에서 그 창작자들 중심으로 예,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적고 예, 관광, 상품에 대해서만 예, 계속 얘기가 나오죠. 지역 거점, 뭐 도시재생 지역이나 어떤 관광지, 뭐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맛집,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과연 그걸로만 관광도시 부산이 완성이 될까? 컨텐츠가 예, 부산에 아주 적합하고 부산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네. 같이 갈수 있는 문화 네. 컨텐츠가 예, 저는 분명히 있다. 예, 이걸 어떻게 예,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처하실까 봐 제가 탁 찔러서 결론을 내드렸는데 부가 설명을 완전히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 뭐 애정이 다 있는 거죠. 부산이라는 도시에 우리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거 자존심 상해. 우리 이만큼 재료 갖고 있어. 그럼 그 시스템의 몫은 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본말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도 하고요. 부산하고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먹거리 몇개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마음으로 오고 머리로 오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역할 중에 저는 뭐 서울에도 잠깐 일을 해봤고 이제 부산에 뭐 계속 이렇게 발을 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부산에서 굉장히 예, 우수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 예, 이런 작품들이 저는 서울에 많이 선보이게 하는 그 교두보적인 역할 그다음 뭐 해외로도 진출하고 뭔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이름이 문화 콘텐츠 복덕방. 네. 복덕방 제 별명인데? 문화 복덕방? 아하. 제가 사람을 많이 소개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복덕방 역할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문화콩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내년에는 복덕방 문화공을, 아이고, 이름 어렵다. 예, 기대하면서. 네. 아, 아주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부산, 살아있는 문화의 예, 그런 전당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지금 각인이 되는 그런 활발한 내년을 좀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콩의 조은하 대표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